자, 멋진 사진을 위해서 무대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에 서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바라보세요. 자, 구원시는 극주 이강우의 사촌 동생이자 신화고등학교 의사 출신 보건 선생님이 이민혁 역을 맡았는데요. 동료 교사인 서연의 짝사랑에서 이강우와 삼각 구도를 이루게 됩니다. 자, 멋진 연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오른쪽도 바라봐주세요. 자, 먼저 왼쪽 바라보실까요? 자, 김슬기 씨는 서연의 오랜 친구이자 같은 학교 국어 교사인 김미경 역을 맡았는데요. 사자 직업의 남자에게 시집가는 게 인생의 목표, 그리고 쌩얼로는 절대 밖을 나서지 않는 인물입니다. 매력적인 연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도 같이 볼까요? 자, 매력적인 연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대기실로 이동해서 대기를 해주시고요. 자, 자, 먼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볼까요? 안재현 씨는 환상적인 비주얼을 지닌 신화고등학교 이사장 이강우 역을 맡았는데요. 15년 전 못생기고 뚱뚱한 외모로 서연에게 차인 뒤에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됐다고 하는데, 과연 서연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멋진 포즈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안재현 씨 무대에 계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배우 오연서 씨 모시고 투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오연서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 두 분 먼저 왼쪽부터 같이 바라보실까요? 자, 오연서 씨는 여자 주인공 주서연 역을 맡았는데요. 꽃미남 혐오증에 걸린 신화고 기간제 체육교사를 맡았습니다. 꽃미남이 이강우와 사랑에 빠지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극중에서 두 분은 앙숙 케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큰데요. 오른쪽도 같이 바라보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 안재현 씨는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를 해주시고요. 오연서 씨 단독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실까요? 자, 오연서 씨가 맡은 주서연은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생각보다 몸이 먼저 튀어나가는 성격인데요. 코믹과 멜로를 모두 섭렵한 오연서 씨의 팔색조 연기 기대가 됩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자, 이번에는 오연서 씨 잠시 무대에 계시고요. 출연 배우 모두 무대 위로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연 배우분들 모두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자, 하자 있는 인간들을 이끌어갈 핵심 배우들입니다. 오연서, 안재현, 김슬기, 구원씨. 자, 모두 같이 왼쪽부터 바라보실까요?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보시고요. 자, 이번에 배우 네 분이 모두 파이팅 포즈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같이 바라봐 주시고요.